볼게요. 그.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그치, 어, 이쁘다. 그. 네, 이곳은 저희 할랑 카운티 프로필 촬영을 하러 온 날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번점에 이어서 두 번째 뮤지컬 할랑 카운티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TV에서만 봤던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과 너무 배울 점이 정말 가득하다 못해 아주 그냥 넘쳐 흐르는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습하는 지금 이 기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얼마나 벅찬 그런 뮤지컬이 될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공연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키링들이 또 번점도 너무너무 사랑해줬는데 이번 한란도 아주 그냥 아주 벅찬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엘레나, 지수현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10초 그냥 몇 번 해보셔도 됩니다. 입니다. 저희 할랑 카운티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제 할랑 카운티 안에서의 모든 인물들이 자신한 잠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기를 네, 안녕하세요. 엘리나 역의 지수현입니다. 이번 할랑 카운티 정말 아주 아주 뜨거운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뮤지컬이니까요. 너무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들 꼭 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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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드레스 리허설을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을 런을 돌았는데요. 낮에 한번 돌고 저녁에 돌았는데 지금 제 눈에 충혈된 게 보이시나요? 정말 광산에서 일하다 온 것 같은 기분이고요.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더 감정이 다들 스며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저녁이 돼서 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연 전날에 이렇게 런을 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정말 번점 때랑 완전 다른 역할이었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 계속 많은 선배님들이 피드백 해주시고 하면서 씩씩하고 책임감 강하고 성장은 하겠지만 제일 변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좀 씩씩하고 그리고 이 위원장의 악달이다 보니까 조금은 리더십이 그래도 마을에서 있는 역할이어서 이런 점은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정말 번점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의 뮤지컬이어서 우리 키링들이 보면서 와 정말 이때는 이랬었구나 라는 것도 느끼시면서 정말 정의는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캐치하면서 보면은 더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랑 카운티 많이 보러 오세요 키링들. 네 이렇게 첫 공을 앞두고 또 이렇게 영상을 키링들에게 찍게 됐는데요. 사실 아직도 내일이 첫 공이란 게 믿기지 않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데 또 내일 첫 공을 해도 아마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키링들을 보면은 좀 실감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부터 할랑 카운티 시작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응? 응?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막공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것이 바로 막공이기 때문입니다. 하하하. 축공을 할 때 굉장히 정신없고 굉장히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축공은 또 막공이라고 엄청 떨리네요. 그게 안 떨리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한남 카운티 거의 한 두 달 정도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무슨 끝이 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또 있다면 또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한라카운티가 너무너무 저에게 뜻깊은 공연이었고 정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던 또 번점과는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는 한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번점을 봤던 캐릭들이 또 한란을 보면서 저 이제 편지도 이제 받아보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해주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 라고 많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또 우리 캐릭들도 굉장히 자주자주 보러 와주시고 응원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요즘엔 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더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릭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정말 끝까지 열심히 아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시 초문인데요? 어제는 사실 어제 울 일이 없었는데 배우분들도 많이 우시고 하다 보니까 막상 마지막이라는 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다지고 오늘 막공인데 제가 뭐 울겠습니까? 내 사랑 나탈리 정명은 배우입니다.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싸워왔던 엘레나였기에 또 슬픔을 혼자서 많이 감내했던 엘레나였기에 남은 인생은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레나 아프지 마. 아, 또 저희 멤버들이 또 한 번점에 이어서 이렇게 한란도 응원을 와줬었는데요. 그래도 멤버들이 응원도 진짜 와줬지만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연락으로 언니 뭐 고생하고 있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위키미키 멤버들 정말 사랑합니다. 끝나버렸네요. 네. 너무너무 아쉬운데 한란 카운티가 저한테 정말 너무 소중했어서 한 번 한 번 공연이 끝날 때마다 줄어드는 회차 수가 너무 아깝다 아쉽다라는 감정이 들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연습 초반부터 마지막 공연 날까지 많이 부족한 저를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다 피드백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분들, 연출인들, 그리고 감독님들 정말 너무너무 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란 카운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그 마지막 인사 멘트를 굉장히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고요. 아, 벌써 이게 마지막이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고 아쉽네요. 그렇지만 잘 보내주고 엘레나 잘 끝냈으니까 또 다음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나 행복했다. 잘 가라 엘레나요.
그리고 오늘 또 제 키링들도 제가 중간중간 커튼콘 때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 키링들 보면 눈물샘이 아주 터진다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잘 참았으니까 위키미키 우리 키키송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키키 위키키키키키키키키 멤버들 보고 있나? 나 이제 키키송 잘한다.